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2년 3월 7일 월요일 기준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12일차를 맞아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며 오늘 3대 지수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세븐 모두 하락했고요. 오늘 이슈 종목으로는 슐럼버거, PVH, 오아시스 페트롤리엄,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 그리고 넥스테라 에너지를 뽑아봤습니다. 오늘 대비 3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3% 내외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2.37% 하락했고요. 나스닥 3.62% 하락했습니다. S&P 500 2.95% 하락했고요.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2.48% 하락하면서 이 4개 지수 모두 3일째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유가 폭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 둔화 우려까지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흔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성장률은 둔화되고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어느 정도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단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우세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 실업률까지 만약에 하락 다시 증가하게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미증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유가가 130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130달러를 돌파하는 등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장전부터 큰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의 경우는 2008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이제 장 시작 전에 독일이 에너지를 러시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금도 온수당 2,000달러를 돌파했고요. 지난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니켈이 또 장중에 90%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자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협상이 진행된다고 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또 일부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나아질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했지만 역시 이번 협상에서도 큰 진전이 없이 종료가 되었고요. 실제로 2차 협상 이후에 주말과 휴일에 민간인들의 대피를 위해서 폭격을 중단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부분적으로 폭격을 진행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4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4차 협상이 진행되고 3차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알려지면서 정오 무렵부터 다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1.782%로 0.06%포인트 상승했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유가는 119.9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3.71% 상승했고 금은 2,000.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1.7% 상승 마감했고요. 비트코인은 37,500달러 선 전후로 지금 현재 하락하면서 하락 후에 이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섹터의 경우는 두 개 섹터가 상승했고요. 아홉 개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1.57% 상승했고 유틸리티 1.31% 상승했고요. 전기 소비재가 4.8%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3.74%, IT 3.7% 하락하면서 오늘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빅세븐 주가 동향 살펴보면 애플이 2.37% 하락했습니다. 가장 적게 하락했지만 2.37% 하락을 했고요. 160달러 하회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78% 하락했고요. 테슬라 4%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이 4.19% 하락했고 아마존 5.62%, 메타 플랫폼스 6.29% 하락하면서 200달러 하회하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저가 또 한번 경신했고요. 오늘 엔비디아 6.91%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13.52달러 기록했습니다.
빅세븐 중에 뉴스 두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플 TV 플러스가 컴퓨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죠. 엑스피니티 플랫폼에 추가된다.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향후에 오리지널 서비스 시리즈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애플 TV 플러스 입장에서는 고객층 확대 그리고 엑스피니티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해서 상호 협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는 독일 공장에서 부분 승인,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건부 승인이 떨어져서 드디어 상업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사실 장전에 테슬라 주가는 다른 빅세븐 주식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S&P500 전체 주가 동향 살펴보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면 에너지,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유틸리티 전반적으로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중단 하단에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써있는 이제 방산주 일부 상승하고 또 일부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날 존슨앤존슨이 1.61% 상승했는데 중국에서 바이오텍 회사 인수 관련해서 뉴스가 좀 전해지면서 오늘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상승한 종목들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농산물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S&P 500 중에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슐런버거가 8%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동종업체인 헬리버튼,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넥스테라 에너지, 질소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 금광업체인 뉴몬트,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퍼스트 에너지,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 종합에너지 업체인 엑슨모빌, 그리고 독립 에너지 탐사 생산 업체인 코테라 에너지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크게 나타났고요. 또 비료 관련 업체, 유틸리티 업체의 주가 상승세 돋보였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업종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의류업체인 PVH가 15.3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이틀 연속 가장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어서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네트워크 보안업체인 포티넷, 항공운송업체인 델타 에어라인스, 라이브 공연기획업체인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의류업체인 라이프로렌, 항공운송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업체인 EPM 시스템즈, 의류업체인 테피스트리, 그리고 카지노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이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PVH와 라이프로렌은 레드부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소비 수요 감소, 또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장 수익률 상위에서 중립으로 하향했고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85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라이프로렌도 150달러에서 127달러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이에 주가가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동종업체인 테피스트리도 오늘 1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항공운송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델타 에어라인스,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등 대부분의 항공운송업체들 주가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인수합병 논의가 있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독립 에너지 탐사 생산업체입니다. 오아시스 페트롤리엄이 오늘 5.5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동종업체인 화이팅 페트롤리엄과 합병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개의 회사를 합쳐서 새로운 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한 6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법인의 지분을 47% 소유하게 되는 오아시스 페트롤리엄, 그리고 53%를 보유하게 될 화이팅 페트롤리엄, 이 두 개 업체 오늘 주가 상승했는데요. 화이팅 페트롤리엄은 1.83%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게임스탑의 회장이죠. 라이언 코엔 회장이 자신의 투자 회사인 RC 벤처스를 통해서 배드베스 앤 비욘드의 지분 10%를 보유 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배드베스 앤 비욘드 주가가 무려 34% 급등 마감했습니다. 장 전과 장 초반만 해도 거의 8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자재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급등, 특히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농산물 관련 업체들, 비료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 오늘 돋보였습니다. 질소 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 홀딩스가 오늘 4.87%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곡물 가격 급등으로 비료와 농업 관련 업종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오늘 동종업체인 모자익 2.19% 상승했고요. 트랙터 서플라이 2.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디어앤 컴퍼니도 5.4% 하락했지만 장 초반에 크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전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S&P500 상위 종목 중에 소개해드렸던 유틸리티 업체입니다. 넥스텔 에너지 오늘 4.95% 상승 마감했습니다. 키뱅크가 최근 1년간 주가가 한 12% 하락한 상황에서 동사의 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에 투자 의견 섹터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목표 주가 $87 제시하면서 오늘 주가 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전기차 종목 일부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 돋보였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또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 비중 유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는 $16로 하향 조정한 팰런티어 테크놀로지 1.37% 상승 마감했고요. 파이퍼 샌들러가 비중 확대 투자 의견 상향하고 목표 주가는 $112로 상향 조정한, 하여튼 비료 업체입니다. 뉴트리엔도 오늘 4.63%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다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적게 하락한 ETF 호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EWA입니다. 티거가 틀렸습니다. EWA가 1.94% 하락하면서 가장 적은 하락률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은 1% 상승했고요. 오늘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북미 천연자원에 투자하는 ETF IGE가 0.58%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이기도 한데요. 최근 5거래일 동안 6.2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TAN이 2.99% 상승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틸리티 기업뿐만 아니라 오늘 전기차 배터리, 충전 네트워크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컸고요. 유가 상승에 따른 대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오늘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영향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7일 월요일 기준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 8시 채널 K 라이브를 통해서 국내 주식시장 현황과 오늘 전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